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으슬렁으슬렁 당겨 있는데, 동대신동, 옛날에 여기, 동대신동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가 하여튼 5층, 300 아파트인가 하여튼 5층 오래됐습니다, 이게. 제가요, 가로수가 너무 보기 좋아갖고 제가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동대신, 이 300 아파트, 옛날에 이게, 예, 지금 그 가로수길 탐방, 예, 동대신 아파트, 예, 가로수길 탐방입니다. 예, 동대신동이고요. 벚꽃길, 벚꽃이 이제 다 벚꽃은 지금 졌고요. 여기는 꽃집이랑 생겼습니다. 입구에 보니까 동대신동 벚꽃길 탐방입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입구에 있는 하원, 예, 동대신동 입구에 꽃이 많습니다. 꽃집입니다. 지금 벚꽃인데, 벚꽃은 지고 지금 이 벚꽃길이 멋있습니다. 터널식으로 돼갖고, 이건 동대신동 아파트입니다. 예, 저녁에 300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예, 지금 아직 이제 300 아파트. 제가 요 동별로 지금 요 동이 한 8개 동 이래 있습니다. 5층짜리. 예, 근데 그 지금 그 사이길로 제가 요 찻길로 이용되고 양쪽으로 아파트입니다. 300 아파트, 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아, 300 맞네요. 예, 관리사무소에서. 예, 300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예, 300 아파트. 예, 단지 안에 제가 지금 여기 가로수길 이제 벚꽃은 졌습니다. 예, 300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이제 이 도로입니다. 이건 도로 아파트 단지 내인데 이 도로입니다. 예, 도로입니다. 나무가 막 오래돼가고 이게 예 오래됐습니다. 이거 오래돼갖고 300 아파트 맞습니다. 옛날 여기 아파트가 없을 때 이게 아주 초창기에요. 예,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초창기. 예, 위치도 뭐 괜찮죠. 예, 동대신도 여기 있고. 예, 부동산, 예, 저는 그 아파트 단지 길을 저걸 촬영하려고 온게 아닌데, 가로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밀림처럼, 예, 가로수 좋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둘, 대충 세 개, 네 개, 네 개,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한 10개 동 정도 있습니다. 10개 동. 건물이 10개 동 정도. 그때 이게 중앙집중식인가 그랬죠. 중앙집중식. 그러니까 난방을 해서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매다기로 뜨신 물 쓰는 거.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굴뚝도 큰게 있고요. 저는 요 동대신동 300 아파트 단지 내를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고요. 단지 가로수가 오래돼 가로수가 밀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밀림처럼 꽉 나무가 막, 예. 아파트 간의 그 동간 간격도 적당히 유지가 되고, 옛날에는 엄격했습니다. 자꾸 최근에 완화가 됐지만, 그 동간 떨어졌다 보니까, 나중에 뭐 재개발해도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전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세대별 앞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입구입니다. 요 터널, 가로수 터널, 예, 딱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무는 수령이 아마 최고 평균으로 좀 오래됐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부산에서 굉장히 아파트 치고 나면 거의 최고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곳으로서 동대신 3익 아파트 가로수길 탐방, 예, 감사합니다.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